정조가 그 왕이 된 지 5년 됐을 때 네. 경상북도 일대 네. 오늘로 치면 엄청난 그 장마로 인해서 11개 고을이 완전히 집이 다 사라졌어요. 어, 그래요? 예. 아. 그래서 당시에 정조실록을 보게 되면 139명이 한순간에 돌아가신 걸로 나왔는데 그때 정조가 네. 경상감사 이문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다. 그리고 이 한 명이라도 죽은 가정들 모두가 다 모든 세금을 다 전혀 받지 마라. 탕감하고 경상감영에서 돈을 내서 조정에서 이제 돈을 준 바로 집을 다 지어줘라. 그리고 농토를 회복시켜줘라. 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관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.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다. 그렇지. 현장으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. 그렇지. 그런데 현장으로 달려가서 백성들을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사진만 찍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? 원희룡? 예. 원희룡만 그런 게 아니라 김기현. 예. 거기다 대통령이란 사람은 하얀색 운동화를 그 정말 진흙벌 거기에 그런 운동화를 신고 간다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? 어? 그러니까 이 나라 관료들이 지금 대통령 뭐 자기 일 이외에는 안 된다. 뭐 처음에 예전에 그리고 홍준표 아 일요일 날 내가 나가서 골프 치는 거 뭐 왜 상관이야?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일 이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. 자기 영역 밖의 일은 안 하고 9시부터 6시까지 그 사이에 일만 하다 보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있는 일들은 자기 일들이 아니야. 원래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심서에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. 모든 게 다 나의 일입니다. 내 분야, 내가 요 직책 맡고 있으니까 요것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공직자 한 명은 나라의 임금처럼 그럼 나라의 임금의 일을 만기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임금의 일을 만기 칠남이라고 하는 건데 그 모든 일을 다 하듯이 공직자 구급서부터 시작해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혹은 구급 공무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 군수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 시민과 함께하는 일들은 다 자기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갖다 나는 모른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 장관 차관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특히나 이 국민의힘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무지한 사고와 행동들이 이런 엄청난 참사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.